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의 레전드 설교, 오늘은 믿고 참고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분위기는 늘 의심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허위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조급합니다. 현대 문명이란 것이 항상 빠른 속도를 주장합니다.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지하철, 더 빠른 비행기, 전화, 인터넷 등 그뿐 아니라 기적의 약이나 주사로 신속히 병이 낫기를 바라고 또 일거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까? 음식도 즉석에서 먹는 패스트푸드, 결혼도 언제 했는가 하면 벌써 이혼합니다. 고난을 참고 오래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 인내, 기다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지 않은 한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결코 성공적인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류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보면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의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 아닙니다. 짐을 지십니다. 부모는 어떠한 것입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의 짐을 짊어집니다. 자식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삶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은 내 것이니 내게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짐을 지고 너희는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짐을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와 의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묶는 세속과 타락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세속과 마귀와 타락의 짐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령과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우리의 가시채와 은극해를 주님이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낭패와 가난의 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짐도 주님이 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음부에 들어가셔서 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 멸망의 짐도 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서는 항상 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때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라 하셨으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다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시 우리를 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야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분노, 낙심 등을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결점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야단법석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잘못을 범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곳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참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광야로 회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제 1세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퇴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이가 아니냐? 참고 순종치 않아 안식에 들지 못했고 결국 믿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전 잡히는 거 없어도 내 학기를 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나 환경의 어려움 등을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 저희는 풀과 같이 속이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활할 것이므로다. 야훼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다고 말한 것이. 여러분 내 주위에 행악자가 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자꾸만 악을 행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여 그걸 물고 찍고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참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다.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합니다. 조금 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에 끝없는 재난이 다가오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쌀을 보내주고 약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고 관광을 하고 또 무슨 중소기업을 그곳에 보내고 온갖 도움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여 속옷을 달라면 그 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도 가고 참고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신속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장구한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라. 지금은 악인이 굉장히 흥왕하고 야단 법석을 하죠. 지금은 뭐 원자탄을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그냥 서울에 불바다를 만들겠다, 수많은 재난을 가져오겠다고 큰소리 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잠시 후에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인은 영 장구하지 못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가 계시므로 악이 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부 그리스도스도움은 인내를 정의하기를 인내란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능히 함께 복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참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 큰 낭패를 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을 잡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례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흉년이 다가왔거든요. 그럼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흉년을 참지 못하고 사라와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로 큰 시험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수치와 곤욕을 당했던 거예요. 참지 못하겠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여인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믿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후 85세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취하여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많은 슬픔이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끝없는 투쟁을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보면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적자와 서자 간의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참고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오늘 중동의 저 무시무시한 피비리는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상한 사람이 참지 못함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아야 받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날뛰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꿈이 있고 신념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은 인내심인 것입니다. 수두르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도록 오래 참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경언이 있어요.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라고. 인내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을 성이 없으면 결국 큰 후회를 하게 되나 이미 늦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는 반면 조급하여 참지 못하면 남는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 신랑이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 퇴근을 했는데 새 신부가 밥을 해오려는데 첫 숟가락에 입에 돌이 바삭하고 씹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봐 도대체 정신이 나갔어? 밥도 안 할 줄 몰라? 인내심이 없는 신부의 용감한 맞불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남자가 뭐 그까짓 일로 화를 내고 그래. 그 남자가 말했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신부는 입을 삐죽거리며 남자가 좁쌀같이 쫀쫀하기는. 아내의 이 말에 화가 난 신랑은 신부 뺨을 척척 때렸습니다. 신부는 화를 삭이지 못하고 하방을 챙겼습니다. 이젠 때리기까지 해. 우리 결혼은 완전히 실패야.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못 살고 말고. 남자가 그래 좋다 갈라서자. 나도 너하고 못 살겠다. 결국 이 신혼 신부는 순식간에 이혼을 하고 의외없게도 모래 알 만한 돌 하나 때문에 둘 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모래 알 하나 때문에 깨졌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졌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학인들은 대체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싸워 했던 괴대는 60년간에 걸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괴대는 후에 거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 제목은 고통과 환희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내했으며 결국 환희라는 진주를 태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하나 짓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여러분 인내 안 하고는 그러한 명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 아이삭 뉴턴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즉 인내가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한번 돌아보고 또 참고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미덕과 어머니 상은 뭡니까? 기다림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죽으면 또 맏아들을 기다리고 맏아들을 기다리다가 끝이 나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볼일 때문에 그러나 기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내 시계 자꾸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안 지키냐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하고 우리 시계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이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저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야훼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무슨 장난감이 없고 시골에서 늘 농사 짓는 것인데 이제 여름 초여름이 오면 고구마 줄기를 옮깁니다. 온상에서 고구마를 키워가지고서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고구마 이릉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는데 내가 아버님께 자꾸 아버지 나도 고구마 한 이릉 주세요 주세요 그래 나중에 한 이릉을 주셨어.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심어놓고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요. 눈만 감으면 고구마 줄기만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또 그 고구마를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하면 뿌리가 나서 열매가 맺는 것이 그리고 또 달아놓고 또 물을 갖다 부어놓고 또 그 이튿날 와서 또 전부 다 들쳐서 또 뽑아놓고 떠나고 다른 이릉의 고구마는 시퍼렇게 자라는데 내 이릉의 고구마는 다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자꾸 뽑아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서 나중에 고구마 추수할 때 다른 이릉에서는 고구마를 다 수확했는데 내 이릉에는 하나도 고구마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사람은 네가 참지 못하니까 고구마가 한 뿌리도 생기지 못했지 않느냐. 인생도 그런 거지. 참지 못하고 급하게 시돌면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받았습니다. 25년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하고도 5년이 더 걸렸어요. 25년 참을 사람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한 다음 20년이 걸렸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 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귀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살에 형들에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약속을 꿈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미디안의 피신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 호렙산에 하다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다가 실패했는데 40년을 기다려서 80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2주일이면 들어갈 곳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주일에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문하다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도 잘 믿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도 잘 못 받는 것은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랑빨랑 해외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보다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그럽니다. 밥도 빨리빨리 먹고 놀기도 빨리빨리 놀고 일도 빨리빨리 하고 그래가 무너지고 이런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서 뛰거나 원망하지 말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파게 됨을 피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무궁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음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한 9년째 접어들자 그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흥성회 참석해 있는데 부흥사가 설교 중에 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23년간을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충격했습니다. 나는 9년 기도했는데 저 부흥사 목사님은 23년간 기도해서 가족이 구원받다. 아야 낙심하게 되라. 가방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또 한 1년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 9년만 하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대가 좋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친구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40년간 기도했는데 그의 장례식 날 그 아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일화 중에 보면 친구 한 사람 회심 위에 63년 8개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63년 8개월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그 친구가 회심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63년 8개월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68일간이라도 기도했습니까?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분이 최근에 신앙 상담을 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1년? 1년은 하나님께서 1초밖에 안 된다. 하루가 10년 같고 100년 같고 1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뭐 1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나는 내가 기도해서 10년 혹은 30년 만에 응답하는 것이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맡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